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0년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eural Network에서 발표된 GCNLRP Explanation, Exploring Latent Attention of Graph Convolutional Networks라는 논문입니다. 발표 준비에는 펀디멘탈 팀의 양현모, 이금배 그리고 이지연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김채연입니다. 발표 순서는 논문 순서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왜 저자가 GCNLRP 모델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모티베이션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고 관련 연구로 GCN과 LRP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 LRP를 단순히 GCN에 적용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성능 평가를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GCN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그래프 데이터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란 그래프 내에 노드의 라벨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노드의 라벨은 노드의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노드의 특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의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 다른 머신러닝 클래시피케이션과 다른 점은 그래프 내의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각 사용자의 중요도나 역할을 탐지할 때 사용되며 본 논문에서 사용된 코라 데이터로 예를 들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2708개의 논문이 인용되었는지에 따라 서로 연결된 원 라지 그래프가 있을 때 각각의 논문이 7개의 클래스 중 어느 클래스에 속할지 클래시파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프가 왜 이런 프레딕션을 했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는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어 아직까지도 내부 논리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제한된 이해만을 갖고 있습니다. 입력이 딥뉴럴 네트워크의 디시전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캠, 이비, 그래드캠과 같은 다양한 설명 방법들이 제한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XAI 연구는 이미지 처리 딥러닝 모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존 방법들을 단순히 그래프 데이터에 적용한다면 그래프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인 데이터 간의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GCN에 대해서 캠, 이비, 그래드캠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지만 LRP에 대한 방법은 없어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LRP를 이용하여 GCN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원래 입력값에서 생성된 예측값을 파악하기 위해 LRP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입력 데이터가 학습된 모델에서 예측을 서포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다른 설명 방법들과 비교해서 LRP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예측을 백워드로 전파하는 것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LRP의 출력은 입력과 거의 동일한 예측값을 생성하기 위해 신경망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LRP 모델은 이미지 데이터와 같은 유클리디안 데이터와 그래프 데이터와 같은 넌 유클리디안 데이터에 대해 다르게 동작합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LRP의 출력을 사용하여 픽셀 기여를 관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그리드 구조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LRP의 설명 출력은 그리드 값과 학습된 가중치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 데이터의 경우 그래프 구조가 설명 방법의 출력값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GCN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기존 LRP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CN에 대한 새로운 LRP 설명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론적으로 레이턴트 어텐션이 어디에서 오고 왜 이런 어텐션이 데이터의 레이블 정보 및 모델 훈련으로 거의 바뀔 수 없는지를 분석합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크게 다음에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GCN에 대한 새로운 LRP 기반 설명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안 방법은 피처 레벨로 로컬 그룹이나 카테고리 그룹에서 각 노드 피처들의 기여로 GCN 모델을 설명할 수 있으며, 노드 레벨에서 각 노드의 기여로 GCN 모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CN LRP Explanation을 통해 실험적으로 GCN의 Latent Attention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GCN은 인접 노드와 비교할 때 Classified 된 노드에 더 많은 Attention을 기울이며, 모든 인접 노드에 동일한 Attention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Latent Attention은 GCN을 반복적으로 Aggregate 하는 데에서 나오고 분류된 노드와 충분히 공유하는 인접 노드를 가진 이웃 노드는 다른 노드보다 더 많은 Attention을 받으며 Latent Attention은 모델 트레이닝을 통해 거의 변화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GCN이 Graph Convolutional Network니까 이 모델도 Convolutional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액티베이션 맵의 밸류 값을 업데이트 시켜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GCN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CNN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유사한 점들이 있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CNN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동작하는 방법은 어떤 이미지, 화면의 그림에서는 32x32x32의 RGB 3개 채널이니까 뎁스가 3짜리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보다 작은 5x5 뎁스는 동일하게 3짜리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필터에는 한 층에 25개의 웨이트가 있고 뎁스가 3이므로 총 75개의 파라미터가 있게 됩니다. 이 필터의 값과 이미지의 75개의 각각의 값을 다트 프로덕트해서 합쳐서 하나의 값을 뽑아내고 이러한 필터를 옆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데 이때 몇 칸을 건너뛸 거냐를 스트라이드로 정해줘서 스트라이드만큼 건너뛰면서 값을 쌓아서 새로운 텐서를 만들게 됩니다. 필터 하나마다 두께 1짜리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게 되고 필터를 여러 개 씌워서 아웃풋 텐서의 뎁스는 필터를 몇 개 썼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연산을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컨볼루셔널 연산이라고 합니다. GCN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래프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버텍스의 셋과 엣지의 셋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화면의 좌측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 2, 3, 4, 5, 6과 같은 버텍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1과 4 사이에는 엣지가 있고 또 어떤 두 버텍스 사이에는 없는 형태를 그래프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좌측 그래프를 우측에 표현된 두 개의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드 피처 매트릭스는 각 노드마다 피처 값을 담고 있습니다. 색깔이 동일한 노드의 경우 피처가 동일하도록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놓았고 이 매트릭스 값은 이제 1과 0의 값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실수값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본 논문에서 사용한 코라 데이터의 경우에는 N이 노드가 되고 피처가 이제 개별적인 단어들이라고 했을 때 해당 논문에 해당 단어가 포함되면 1, 포함되지 않는다면 0의 값으로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노드들 사이의 관계, 만약에 연결되어 있다면 1,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0으로 표시된 adjacency matrix가 있으며 노드 피처 matrix와 adjacency matrix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structured 데이터에 대한 러닝을 수행하려면 일반적으로 노드 피처와 그래프 구조에서 representation을 추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래프 신경망은 네이버의 피처 벡터와 representation을 종합해서 각 노드에 대한 새로운 representation을 계산합니다. 컴퓨터 비전에 성공적으로 사용된 CNN에서 영감을 받아 연구자들은 애그리게이션 방법으로 그래프의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확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것은 각 노드에 담긴 밸류, 다시 말해서 노드의 피처들입니다. 노드 피처 매트릭스를 생각해보면 그 안에 담긴 정보가 현재 그래프의 형태는 바꾸지 않으면서 각각의 노드 정보만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상태가 무엇이고 또 담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거치면은 어떤 노드의 정보, 즉 노드 피처 매트릭스 안에 있는 밸류가 업데이트 되도록 하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의 두 가지 특성은 어떤 로컬한 근처에 있는 값들만 웨이트에 들어가서 로컬한 피처들만 배우고 웨이트 쉐어링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그래프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생각을 해보면 먼저 receptive field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하나 거쳐서 각 노드의 피처를 계속 업데이트할 때 엣지가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연결성이 있는 노드의 정보만 받아서 업데이트를 수행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웨이트 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노드의 정보는 피처의 순서가 다 똑같기 때문에 구조가 비슷해서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노드 피처에 동일한 웨이트를 곱해줘서 제너럴한 정보를 뽑아내도록 해줍니다. 이와 같이 웨이트 쉐어링을 사용해서 곱해준다면 이제 컴퓨테이셔널 커스트도 낮추고 이피션시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아래 수식이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동작하는 방식을 적어놓은 수식입니다. 수식 설명을 드리자면 W는 웨이트이며 L은 L번째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H는 히든 스테이트를 의미하는데 GCN에서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를 히든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H1, L+1은 H1 히든 스테이트의 첫 번째 로우가 L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 그 히든 스테이트, 즉 노드 피처 매트릭스에서 첫 번째 노드에 해당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앞서 로컬한 피처, 다시 말해서 근처에 있는 노드들만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H1, L+1, 즉 하나의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H1의 정보는
자기 자신의 정보에 웨이트를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2번, 3번, 4번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 웨이트를 곱한 후 더해준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주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 노드에 전달될 때 연결된 노드들의 정보만 받고 연결되지 않은 노드들의 정보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컨볼루셔널 레이어처럼 어떤 로컬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식을 시그마를 써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화면과 같은데 노드 간의 커넥티비티를 담고 있는 애드제이센시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행렬 연산을 수행해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드 피처 매트릭스 H가 있고 거기에 웨이트가 있어서 피처의 개수 by 필터의 개수 사이즈의 웨이트를 곱해주면 앞서 각 노드마다 곱해준 결과를 매트릭스로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W, 다시 말해서 히든 스테이트의 웨이트를 곱해주신 값에 IJ번째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I번째 노드에 J번째 필터를 씌운 값, 즉 새로운 I번째 노드들이 로우로 쌓여있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adjacency matrix를 곱하면 adjacency matrix에서 1인 값들은 들어가고 0인 값들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로우에 담겨있는 값들은 해당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피처들을 합한 값이 나와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GCN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는 좌측 그림과 같으며 그래프 형태의 어떤 인풋이 오고 adjacency matrix A와 node feature matrix X로 나타내어지는 인풋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인풋에 그래프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여러 번 수행해주면 더 고차원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adout 레이어에서는 마지막 그래프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나온 매트릭스에 MLP를 씌워주어 하나의 벡터가 구성되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렐루와 같은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이를 permutation invariance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predictor 레이어는 readout 레이어에서 나온 그래프 피처 벡터로부터 클래스를 예측하기 위한 리니어 레이어 모듈로 fully connected로 구현하여 결국 모델을 통해 얻고자 하는 하나의 예측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XAI 기법은 크게 Activation Based Method, Backpropagation Based Method, Perturbation Based Method로 나뉘게 됩니다. ABM은 이미지 분류에서 입력 데이터의 어떤 부분이 클래스를 예측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지 시각화하는 방법이며 BBM은 딥러닝 모델에서 예측 결과를 역추적하여 신경망의 각 계층별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PBM은 입력의 노이즈를 추가하여 모델의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며 그중 본 논문에서 사용된 Layer-wise Relevance Propagation은 대표적인 BBM 기법입니다. LRP는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분해를 통해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input X가 D차원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 D차원 각각의 피처들이 최종 아웃풋을 도출하는데 서로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기여도를 계산하여 분석하게 됩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수탁 사진을 훈련된 분류기에 넣어주면 그 분류기가 수탁이라는 결과를 내주게 되게 되는데 히트맵에서 각 픽셀들의 relevance score를 색깔로 표시해두며 해당 예시에는 수탁의 불이나 머리 부분을 보고 해당 입력의 클래스가 수탁임을 출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RP의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relevance score를 출력에서 입력 방향, 탑다운 방식으로 기여도를 재분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relevance score라는 것은 X가 출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X의 변화에 따라 Y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각 뉴런은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갖고 있으며 각 레이어마다 전체 relevance score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수식과 더불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LRP는 뉴럴 네트워크의 액티베이션에 대한 각 인풋 뉴런의 컨트리뷰션을 계산하고 이러한 컨트리뷰션은 relevance score로 계층별로 다시 전파합니다. LRP는 모델 구조와 트레이닝 웨이트에 의존하기 때문에 LRP 방법은 훈련된 모델이 결정을 내릴 때 모든 관련된 인풋 뉴런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바이어스가 없는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에서 뉴런 HJL의 relevance score RJL은 화면과 같이 정의하게 됩니다. 화면의 수식에서 테일러 급수 수식에서 불필요한 텀을 0으로 만들어져 적절히 변형해서 나오게 된 수식입니다. 이를 통해 relevance score만으로 분해가 가능해집니다. 시그마 K는 L 플러스 1번째 레이어에서 뉴런 HJL과 관련 있는 모든 뉴런들의 합을 의미하며 시그마 0,J는 레이어 L에서 뉴런 HJL 플러스 1과 관련 있는 모든 뉴런들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LRP의 보존 법칙에 따라
뉴런이 받은 것과 동일한 어마운트로 로어 레이어로 재분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훈련된 모델의 결정을 위한 인풋 피처의 relevance score를 생성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LRP를 통해 GCN을 설명하기 위해 GCN에서 layer relevance propagation을 과정을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통한 포워드 리즈닝의 역 과정으로 처리합니다. 포워드 리즈닝에서 먼저 각 노드 i는 모든 인접 노드의 representation의 가중치 합을 의미하며 각 인접 노드 j는 j에 대한 가중치는 normalized graph Laplacian L의 i행 j열에 위치한 값과 같습니다. 여기서 Laplacian matrix L은 어떤 노드의 디그리 정보만 표현하여 대각행렬은 인접 노드의 개수, 대각행렬을 제외하고는 다 0 값을 가지는 degree matrix D에서 adjacency matrix A를 뺀 행렬로 정의됩니다. 다음으로 각 노드는 weight를 곱하여 relevant representation을 변화합니다. 앞서 설명한 forward reasoning에 대한 역 프로세스로 먼저 노드의 feature vector 구성 요소에 relevance를 할당한 다음 첫 번째 단계에서 계산된 노드의 relevance vector를 모든 레이버링 노드에 분해하게 됩니다. 먼저 노드 피처의 primary relevance score를 계산하는 과정은 화면의 수식과 같은데 이는 일반적인 LRP 방법과 마찬가지로 노드의 피처 필드에서만 relevance score를 전파합니다. 여기서 tilde x는 self connection이 추가된 normalized adjacency matrix에 노드 피처 matrix를 곱한 값이며 w는 trainable weight를 의미합니다. 해당 수식을 통해 노드의 피처 벡터 구성 요소에 초기 relevance score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드의 모든 neighboring 노드 피처에 대한 최종 relevance score를 계산하는 과정은 먼저 L을 통해 모든 인접 노드를 찾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든 인접 노드의 relevance score를 전파하게 됩니다. 정규화된 그래프 라플라시안 L과 tilde X가 화면과 같이 정의되었을 때 propagation 식은 RVIL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시그마와 tilde RVJL의 곱과 XLKL과 시그마 0,K의 나눗셈은 모두 벡터의 엘리멘트 사이의 연산을 나타냅니다. 은닉증의 타당성 계층 간 총합이 일치하게 하는 LRP의 보존 특성식과 마찬가지로 가중치로 표현하며 tilde RVJL을 정의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일반적인 LRP에서 웨이트를 넣는 것과 다르게 인접된 노드에 대해서 전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L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수식을 통해 어떠한 레이어의 relevance score는 그 전 레이어들로 계속해서 propagate 시켜나가 모든 노드의 relevance score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많이 알려진 3개의 citation network 데이터, CiteSeer, Cora 그리고 PubMed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논문 모두 sparse feature vector는 논문에 단어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bag of words 모델을 사용해서 synthetic list에서 생성됩니다. 또한 original citation link가 direct여도 본 논문에서는 citation link를 undirected edge로 취급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원래 그래프에는 방향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 사용된 예시에는 그래프의 방향이 없는 버전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A 논문이 B 논문을 인용하면 B 논문도 A 논문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험에서는 citation network 데이터에 대해서 semi-supervised classification GCN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GCN LRP를 이용해서 학습된 GCN 모델을 설명하였습니다. GCN LRP 설명 기법의 효율성은 설명 방법에 의해 포착된 두드러진 특징을 오클루드함으로써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카테고리에 있는 에 대한 노드를 분류할 때 분류 정확도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피처들을 오클루드 하였습니다. 오클루전은 제로 마스크를 사용하여 구현됩니다. 즉 나머지 기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선택한 피처를 0으로 설정합니다. 카테고리 스페셜 피처 오클루전의 영향은 이제 좌측 그림과 같은데 피처 오클루전은 해당 범주의 분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오클루전 레이트가 40%에 도달하면 거의 0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른 범주의 분류 정확도는 오클루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코라 데이터에서도 피처 오클루전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우측표에 나와 있는데 베이스라인이 오클루전이 있는 각 범주에 대한 분류 정확도이며 다음 행에는 해당 범주의 피처를 오클루드 할 때의 정확도입니다. 결과는 GCN LRP에 의해 탐지된 카테고리 스페셜 피처의 오클루전이
분류 정확도를 거의 0으로 떨어뜨려서 이러한 피처들을 정확히 찾아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노드 레벨 분석에서 노드의 모든 피처 relevance score의 놈을 노드 contribution value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드 contribution value를 local 그룹의 노드에서 모든 contribution value의 합으로 나누어서 노드 contribution ratio로 변환합니다. 노드 레벨 분석에서는 classified 노드의 contribution ratio와 neighboring 노드의 contribution ratio를 비교해 보았는데, 먼저 classified 노드의 contribution ratio는 각 로컬 그룹의 모든 노드에서 CR의 중앙값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모든 node classification task에 대해 분류된 노드의 CR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다음 모든 분류 작업에 대해 평균 비율을 취합니다. 결과는 좌측과 같으며 분류된 노드의 CR은 항상 로컬 그룹의 모든 노드의 평균 기여율보다 크며 3개의 인용 네트워크 데이터셋에서 모든 로컬 그룹에서 가장 큰 노드의 CR이 될 확률은 72%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네이버링 노드의 컨트리뷰션 레이쇼에 대한 비교는 전체 컨트리뷰션 인터벌을 8개의 섭 인터벌로 나누고 Ratio of Node Number의 비율은 RNN은 NOR 분의 NI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NI는 컨트리뷰션 밸류가 섭 인터벌에 있는 총 노드의 수이고 NR은 모든 네이버링 노드의 수입니다. 또한 각 서브 인터벌에 대한 노드 기여율을 이제 CR분의 CI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CI는 컨트리뷰션 밸류가 서브 인터벌에 있는 노드의 총 컨트리뷰션이고 CR은 모든 네이버링 노드의 총 컨트리뷰션입니다. 우측 그림에 나와 있듯이 본 논문에서는 모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 평균 RNN과 RNC를 취합니다. 결과는 classified 노드 외에는 기여율이 큰 노드는 몇 개에 불과하고 다른 많은 노드는 기여율이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GCN에 대한 새로운 LRP 기반 설명 방법, GCN LRP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GCN의 latent attention을 탐구하기 위해 인용 네트워크 데이터 세트 및 합성 그래프 데이터 세트에 GCN LRP를 적용하였습니다. 실험을 통해 분류된 노드와 몇몇 특별한 네이버가 다른 노드보다 더 많은 어텐션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latent attention은 GCN의 aggregating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비롯되고 모델 훈련을 통해 어텐션은 거의 변경될 수 없다는 것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향후 연구로 제시된 연구에서 citation 데이터에 제한되지 않은 다른 데이터셋에 latent attention을 추가로 진행하고자 하며 제한 방법과 결과를 활용해서 그래프 신경망 내부 패턴을 더 탐색하고 분석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